부산 중앙도심 광장에서는 지난 15일 동두천 이담농악 보존회 주관으로 이담농악 두드림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으며 제3회 동두천 전국 농악 경연대회를 겸해 더욱 신명나는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연대회는 참가한 41개 팀의 열띤 공연과 함께 광지원 농악단의 모듬북 공연과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농악 부분 장원을 차지한 동두천 이담농악 보존회의 공연 등 다양한 축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최용덕 시장은 제4회 이담농악 두드림 대축제를 통해 우리 시민과 호흡하며 살아있는 전통문화 계승의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에 대한 소감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단체부 종합대상의 사물놀이패 한매기, 개인부 대상으로 고해지양의 선반쇠놀음 공연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